문화재 보존과학자라고 하면은 그 문화재 다양한 재질의 이제 금속, 목재, 도토기, 석재 등 다양한 재질의 문화재가 있는데 그런 문화재를 조사하고 보존 처리를 함으로써 그 문화재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현재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제 훼손되거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그래서 적절한 보존 처리를 통해서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 문화재라는 것은 이제 과거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이 훼손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이제 보존하는 것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재를 직접 만지고 이제 취급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재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직접 어떻게 문화재가 생겼는지, 문화재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간단하게 흙을 털어내더라도 직접 문화재를 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우리가 직접 한다는 것이 아마도 큰 장점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문화재 처리를 한 것이 이제 전시가 될 수가 있고 학술적으로 이제 연구가 될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 문화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화재는 앞으로도 계속 보존되어야 되고 왜냐하면 계속 훼손되기 때문에요. 계속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일은 끊임없이 이 우리나라 문화재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문화재 보존하는 것이 실제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한 점의 유물을 처리하더라도 물론 유물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은 이제 다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깊이 생각하고 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수가 자기의 실수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문화재를 없앨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필요합니다.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꾸준히 해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격 자체도 이제 좀 굉장히 꼼꼼해지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좀 차분해질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성격들이 좀 필요하고 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2000년대 들어서기 바로 전부터 이제 일부 학교가 생겨서 이제 대학에서 이제 문화재 보존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대여섯 개 대학에서 이제 그 대학 과정을 통해서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를 마련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고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은 이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련 자격증은 그 문화재 수리 기술자 중에 이제 보존과학이라는 그런 자격이 있어서 이제 그 자격을 득하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자기의 관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가 꼭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은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문화재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사실 문화재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뭐 고고학이나 미술사라든가 역사학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문화재를 직접 취급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 문화재 보존과학이라는 쪽에 일을 했고 관심을 갖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